형석이 들어오자마자 나 진짜 간다. 너도 좀 해봐. 나 들어올 때 어땠는데. 안녕하세요. 저희는 1920의 희지, 형석, 지우, 정윤입니다. 와. 저는 집이 멀어서 아빠 차 타고 왔어요. 아빠 차 타고 왔다.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. 저도 늦잠을 잤습니다. 왜 이렇게 늦었니? 아니요. 정윤이. 정윤이. 아, 저는 오늘 배트 들고 방망이 들고 지하철 타가지고 위화감 좀 그러진 않았고. 경찰은 안 왔어? 아, 그러진 않았어. 약간 우산처럼 들고 다녀. 우산. 아, 우리 그 얘기 해야지. 우리 부산 여행 갔을 때 고기를 들기만 하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가 처음 경험한 거 같아요. 맞아. 신기했어. 방송 이후에 사진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? 라는 점. 마주친 적은 있는데 약간 다른 과라서 이제 잊을만 할 때쯤에 한 번씩 마주치는 적. 그리고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학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공유했더니 형석이가 부럽다. 진짜 부럽겠다. 진짜 엄청 못 만났을 때. 동생들도 있어서 형은 진짜 아, 형은 안 되겠다. 성장 못해 이런 식으로. 동생도 똑같은 생각이구나. 좀 무시받았죠 집에서. 전 솔직히 엄마가 정윤이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막 정윤이 원래 성격 저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정윤이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오히려 좋아해요. 인터뷰 때 맨날 제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좋아해주셨으면 좋아해요. 저희는 집이 대가족인데 이모분이 다섯 명 계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석이를 다 아시니까 아, 평석이는 뭐한대? 모든 가족이 다 아니까 오, 네 평석이 지금 운동 중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다 평석이를 아니까 되게 신기해요. 나는 말 좀 하라고. 말 좀 해. 부끄러움이 이렇게 많았냐고. 아 근데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야. 맞아. 발전했어. 저는 집에서 대학교 친구들이 놀러 와서 다 같이 봤어요. 첫 주에 3화만 봤어요. 전화 오는 것만. 그리고 천천히 1, 2화. 아,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봤어요. 저는 아 진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하루 이틀. 전화로 같이 봤어요. 조금 보다가 하루 이틀 뒤에 봤지. 맞지. 저는 못 보겠어서 그냥 1화 나오는 거 딱 한 5분 정도 본 다음에 아 못 보겠다 하고 딱 내려놓고 진짜 안 봤어요. 보겠습니다. 일단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서 일단 든든하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 겪으면서 웃지만 그러면서 성장했어요.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생활도 그렇고 행실이 더 바르게 됐죠. 저는 원래 약간 사람이랑 말을 좀 잘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게 좀 편해졌다?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적응하기 좀 더 편했고 그런 거는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좋은 친구들 만들었고 좋은 여자친구 만들었어요. 나 가도 돼?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도 야, 네 100일에 뭐 할 거야? 아, 그러게 말이야. 100일 너무 멋있어? 맞아, 맞아. 제주도. 아, 나도 제주도. 제주도 좋다. 우리들이 다 아, 정 운전면허 누구 있지? 나만 없지. 아. 정윤이 빼고 이제 셋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 가고 싶어. 누난데. 근데 남자애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연락이 엄청 맞아. 운동하는 애들이 형님 팬입니다 그러면서 난 야구 그만뒀는데 야구부 애들이 약간 연락 와가지고 형 야구 어떻게 하면 잘해요? 나도 모르겠는데. 질투가 뭐지? 몰라 나도 필요 없는데. 반반이네 반반. 아, 이렇게.
몸통에 삐짐 굉장히 좀 풍부해서 티가 나고 대놓고 삐지고 대놓고 질투하고 이 삐쭉 나오지. 애교 진짜 많습니다. 그럴 것 같아. 영상 보니까 그래서 껐어 나. 나도 못 보겠어 지금. 난 모르는 일이야. 처음엔 진짜 애교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귀염둥이네. 나 할래. 아 당연히 믿는 것 같습니다. 예. 충분히 있을 수 있어. 평소에 들어오자마자 아, 나 진짜 간다. 너 좀 해봐. 나 들어올 때 어땠는데. 어땠냐고. 야 너 좀 해봐. 몸은 멀어져도 서로 더 아껴주면 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. 근데 힘들긴 엄청 힘듭니다. 진짜 힘들어요. 그냥 보고 싶을 때 너무 머니까 거리 상관없어요. 자주 만나면 보면... 일주일에 자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보이기도 하고 평소에 2주 3주 못 보면 한 달까지 못 본 적도 있었지. 맞지. 음식? 음식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. 그래서 뭐 먹고 싶어 하면 아 아무거나 해서 그냥 걸어가다가 먹을래? 좋아 이렇게 데이트가 흘러가요.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는데 수현님이 댓글로 축가는 제가 불러도 될까요? 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댓글로 결혼해야 되겠다 했던 에피소드예요. 맞지? 맞지? 네, 큐티 아니야? 맞지? 불도저까지는 아니다, 맞지? 불도저는 멀지? 슈퍼샤이는 아니지? 맞지? 아,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도 책 읽으면서 왔습니다. 저 오른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. 나 뭐 찍고 있는 줄 알았어. 진짜 이렇게 읽어, 이렇게. 네네, 상남자라고 하는데 맞지? 그래? 일단 귀엽고 귀엽고 나 집 가고 싶어. 없네. 아 없다. 아 없다. 배려도 잘하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. 근인형. 잘 먹어야 돼. 항상 만나면 놀기 바빠가지고 아직 못 먹었습니다. 맨날 먹자고만 하고.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느낌 살짝 있지 않아요? 있어요. 애교 부리면 애교는 안 부리는데 애교가 상당히 귀엽습니다. 아니요 7개월째 7개월째 멀건하고 아 진짜 가자. 대관? 그래. 대관 할 거 있지? 대관 한번 해야지. 해야지.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가야죠. 오. 왜 얘네 고민하지? 없어? 아 있지. 밥을 하다니 사정으로 워낙 자주 못 만나니까 응. 뭔가 약간 끼기가 좀 그래. 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? 아니 껴줄게. 껴주는 거냐? 껴줄게. 고맙다. 아 죄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도 그렇고 카메라만 있으면 일단 말이 없어지고요. 편집도 못 하고요.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사진도 안 찍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안 돼요. 그거잖아. 구조상 그냥 안 돼요. 아니 그냥 안 돼요. 그냥. 구조상 될 수가 없어. 저희 성격상 이렇게 아예 하지 말자. 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. 그치. 아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만나면 안 찍게 돼. 이것만 찍어서 올리자 먹는 거. 우리 그래도 음식 사진 좀 치니까 이렇게. 아 사진은 있는데 제가 나한테 있어. 아 그럼 희지가. 아 저희가 사진을 진짜 아예 안. 거의 아예. 아, 맨날 서로 엽서만 찍고 그래서 희지가 보내주는 걸로. 많죠. 제가.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윤이한테 카톡으로 큰 인형 받았다 부럽다 했더니 정윤이가 인형 좋아해? 이랬었어요. 그래서 좋아하지? 이랬더니 어 그래? 이렇게 하더니 화이트데이인가? 그때 초콜릿이랑 100cm
그 엄청 큰 인형을 줬단 말이에요. 그때 좀 정인이서 전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말하면 좀 기억해주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때 감동받고 잘생겼어, 배우상. 약간 바보 같거든요, 항상. 이러다가 저한테 좀 삐지거나 화나면 표정이 되게 시크해져요. 근데 그때 좀 잘생겼어. 화낼 때 잘생긴 것 같아요. 광대 고장날 것 같아. 우는 게 귀여워야 한다. 호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든지. 사실 나빴어. 저는 진짜 못 보겠어가지고 이걸 못 봤고요. 그때 희지가 옆에 있었잖아요. 근데 희지가 방송 나오기 전부터 계속 아, 우는 건 진짜 꼭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떡해. 그때 우느라 정신 없어서 저도 어떻게 울었는지 몰랐는데 희지가 그렇게 말해서 봤거든요. 근데 되게 신기하게 운다. 아 그렇게 말하시면서 귀엽다고 해야지. 아 진짜 귀엽게 울더라고요. 아. 정색하지 않게 수달되는 소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면 분위기도 안 싸해지고 제 의사도 전달하고 얘도 기분 안 나쁘게 알게 되고 약간 어 이렇게 해!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인정. 약간 먼 선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. 네. 처음 볼 때. 응? 아, 만날 때, 처음 올 때, 만나기 전에. 아, 예,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엔 약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오히려 문제가 돼요. 맞아요. 오히려 옆에서 쩔쩔쩔쩔. 바뀐 것 같아. 읽으면서 왔잖아. 한번 해봐. 사랑. 제일 어렵지. 어려우면서도 쉽고, 쉬우면서도 어려워. 뭘까? 이제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직 20살이니까 그렇지 않을까? 차차 알아가야지. 어렵네. 사랑이란 없으면 안 되는 거. 그게 팩트인 것 같은데. 나 신발이 없어질 것 같아. 성장 과정. 감정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 대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인 것 같아요. 그냥 저희의 사소한 연애 과정을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는 그거에 보답해 드리려고 또 유튜브도 시작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일상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잘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댓글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 넣어서 ESQURE 검색해 yeah.